위어라 애호싸고 있다. 수많은 세계들이 그 옆으로 애호싸고 있어. 모두 다 순일청정이야. 아주 순수하고 청정해.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은 미간광변조다. 미간에서 광명을 촥 넣는데 그 광명이 두루두루 널리 비친다. 이게 부처님 이름이야. 그게 미간광변조 부처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차상에 그 위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덕화장. 좋습니다. 덕화장. 그 형상은 주원이며 형상은 둥글다 이 말이에요. 두루두루 둥글게 되어 있고 일체 보화예 꽃슬예자입니다. 보화해 예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진주당 사자좌운으로서 진주당 사자좌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일불찰에서 이불찰로 배로 늘어납니다. 2층이기 때문에 이불찰이에요. 위요하니 불어는 일체 무변 법회해시다. 일체 무변 법회해. 일체 가 없는 법의 바다 지혜다. 뭐 낱말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심장합니다. 부처님 이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차상에 이외 또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선변화 묘향륜입니다. 선변화 묘향륜. 형이 금강이다. 형상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생겼다. 일체 보장음 영망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가지가지로 장음한 원광운으로 둥근 광명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고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 호는 불호는 공덕상 광명 보조다. 공덕상 공덕의 모습 그 공덕의 모습에서 광명이 환하게 비쳐 널리 비치는 그런 것이다. 또 그 위에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색 광명이다. 아름다운 색깔 광명이다. 그 형상에 이어 유여 많이 보륜이다. 많이 보석으로서 둥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무변색 보향 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광명 진주 누각운으로 그 위를 덮고 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선권속 출렁변조다. 선권속 출렁변조다. 좋은 권속으로 세상에 출연해서 그들이 세상을 아주 아름다운 공덕의 빛으로 두루 비친다. 참 선권속. 요즘 참 선권속이 아니라서 뉴스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또 하나 있죠. 그래, 뭐 참 가난하게 살아도 선권속끼리 좋은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 살고 그저 보고 싶고 그 외면할 게 아니라 서로 갖다 주고 옛날에 동화가 읽은 생각이 나는데 가난한 두 형제 농부가 가을이 돼 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밤에 동생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추수한 벼를 몇 짐을 형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형 논에다 갖다 놓으니까 형은 또 그 다음날 또 밤새도록 달 밝은 밤에 자기가 지은 농사를 또 동생 논에다가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중간에서 만났다 그런 동화 읽으셨죠? 예.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요. 절대 필요한 만치 갖고 또 검소하고 전략하게 살면서 그렇게 선권속 좋은 권속끼리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것을
정말 지상의 목적으로 그렇게 지상 목표로 그렇게 삼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결코 그 많이 가져서 좋은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중도를 잊지 말고 중도의 이치를 잊지 말고 많이 가지면서도 이거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결코 물질이 가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 또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을 추구하되 진정한 가치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불자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뭐 우선순위를 무조건 부처님 법회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못할 수도 많아요. 차상에 이외에 또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계부라 아주 좋은 것으로서 위를 덮고 있다. 상여 연하다. 연고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금강 향수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이진 광명 향수운으로 때를 떠난 광명 향수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다섯 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요하니 부처님 호는 법피 무진대다. 법피 법의 기쁨 그리고 다함이 없는 지혜 그러세요. 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시리화광륜이라. 시리화광륜 문수 선어이죠 여기가. 문수란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문수사리이죠. 문수사리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문수선언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면 문수사리선언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수사리라고도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인도 말이니까 문수시리라고도 표현해요. 문수시리. 그러면 문수는 묘자야. 묘할 묘자. 아름다울 묘자. 묘할 묘자. 시리는 그러면 길상이라. 길상. 묘길상. 그럼 문수보살을 번역하면 묘길상입니다. 얼마나 근사해 이름이. 묘할 묘자. 길상. 아주 덕이 많고 훌륭하다 하는 그런 길상. 시리화광이야. 이게 시리화광은 길상화광년이야. 길상화광년. 여기 또 요즘 그 사회하는 거사님이 또 길상 거사님인데 시리 거사라고 해도 좋겠네. 문수시리, 문수사리, 묘길상 잘 아셨죠? 우리는 묘길상 선언의 화음행자입니다. 그 형상은 또 삼각이야. 삼각이며 일체 견고 보 장엄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살 만이관 광명운으로 그 위를 듣고 육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으니 부처님 호는 청정보광명이다. 청정보광명. 그것이 부처님 이름입니다. 청정보광명. 여기 부처님 이름만 쭉 노트에 써나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이름하고 부처님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연화 보연화 장엄이다. 보연화 장엄. 형상은 반월처럼 반달처럼 생겼다. 일체 연화 장엄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보화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으니 순일하게 청정하다. 아주 청정하다. 청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눈꽃만큼도 없다. 그래서 순일청정이에요. 불호는 공덕화 청정 아니다. 또 좋네. 참 부처님 이름은 역시 좋아요. 불호는 공덕화 청정 아니다. 그 위로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구염장엄이다. 때가 없는 불꽃으로 장엄한 세계. 그 형상은 유여 보등항열이라. 보배 등불로 쭉 줄을 세워 달아놓은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이 보염장해를 의지해서
고염장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상우 향수, 항상 향수를 비를 내라. 향수를 비를 내려서 비를 내리는 종종신원으로서 그 위를 듣고 팔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어 애워싸고 있으니 불어는 해력 무능성이다. 지혜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 지혜의 힘을 가졌다. 부처님 이름이 그래요. 해력 무능성. 지혜의 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위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 세계하니 이름이 묘범음이다. 아름다운 범, 청정한 음, 범자는 청정하다는 뜻이죠. 묘범음이다. 형이여 만자라. 형상이 만자와 같다. 만자 목걸이 해서 달고 다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나 모르겠네. 금방에서 내인데 무슨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안 하는 것 같아. 만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덕상을 비록 인위적이긴 하지만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걸 이 만자를 가지고 열쇠 고리에 달아도 좋고 자동차 키에 달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목걸이 해도 좋고 아니면은 아파트 문에다가 크게 황금색 만자를 갖다가 탁 달아놔도 좋고 그러면 여기는 불자의 집입니다 하는 거 십자가보다야 참 빨간 십자가 그거 뭐야 공동묘지 표시하는 것보다야 천배 만배 낫죠. 그 점자는 법정 스님이 옛날에 글을 하나 썼는데 밤에 서울을 한번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대요. 버스를 타고 올라오니까 웬 공동묘지가 이렇게 크고 많은가. 곳곳에 빨간 십자가야. 곳곳에 빨간 십자가니까 웬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은가. 그 점자는 스님이 그런 글을 다 썼어요. 그렇습니다. 형여 만자며 의 보의당해를 의지해서 보백 옷 깃발을 깃발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전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바다를 의지해 머물러서 일체 화 장음장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구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 호는 광대목 여 공중정활. 눈은 아주 광대하고 안목이 넓다 이 말이죠. 지혜의 눈이 넓다. 그리고 공중정월이라 여 공중정월 저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과 같다. 하늘에 있는 가을의 보름달과 같이 깨끗한 달과 같다. 부처님 이름 근사합니다. 또 이 위에 보화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미진수 음성이다. 무수한 음성. 부처님의 설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8만 대장경 그게 미진수 음성입니다. 그 형상이 유여 인다라망이며 그 제석천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 그게 인다라망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간관계 또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인다라망의 그물처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좋든 싫든 전부 그런 관계 속에 얽혀 있다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인다라망과 같다 그래요. 인다라망 경계. 아주 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죠. 일체 보수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악음 일체 악음 복의 운으로 미부지상하고 그 위를 덮고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어 애워싸고 있어서 순위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금색 수미등이다. 금색 수미등. 이 위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이름이 보색장엄이다. 세계 이름이 보색장엄이야. 형이 만자라. 여기도 또 만자 또 나오네요. 형상이 만자와 같으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만덕상, 만덕상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만자를 합니다.
의 제청형보 왕해를 의지해서 머물러 일광명 화운으로서 일광명 태양광명 꽃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고 십일불찰 미진수세계가 위호하니 부처님 호는 형조법계 광명지다. 그래서 형조법계 멀리까지 비치는 법계 광명의 지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 중에서 광명 광명 뭐 그런 것은 무조건 지혜예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 세상에 빛 뭐 등불빛도 되고 햇빛도 되고 전기불빛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최초의 부처님을 뭐라고 일월등명 그랬어요. 일월등명 해, 달, 등불 이러한 것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때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전기불이 아마 나와 그 경전에 설명됐겠죠. 근데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일 태양하고 밤엔 달이고 또 그도 저도 아니면 등불 기름으로 밝히는 등불 그 정도뿐이었어요. 빛을 세상에 낸다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다 깨달음의 지혜, 우리 마음의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일광명 명화운으로 미부기상하고 십일불찰 미진수 세계를 애워사고 불호는 형조법계 광명지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금색 묘광이다. 금색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다. 그 형상이 유여 광대 성곽하며 큰 성곽같이 생겼다 이 말이요. 일체 보장엄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도량 보화운으로 그 위를 덮고 십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호하니 부처님 호는 보등보조당 보등보조당 보배 등불로서 널리 비치는 기때 또 이위여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변조광명류이다. 변조광명류 화엄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광명 비침 그 전부 우리 마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부디 마음의 지혜 또 그 1년에 한 번뿐인 부처님 오신 날을 표현하는데 그저 등불 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불이 그 밝은데도 기어이 꾸역꾸역 등을 하나씩 밝혀야 속이 차니까 그게 다 마음의 등불 밝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등불 달아놓은 거예요. 햇빛도 좋고 그냥 형광등도 밝은데 뭐 하려고 저런 등불 달겠어요. 자꾸 중생은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한 것을 한 것입니다. 상여 화선님의 형상은 화선 꽃이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있는 것과 같으며 의 보이선해 보이선해라고 하는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고 불엄성 보왕 누각운으로 불엄성 보왕 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수일청정하니 불호는 연화염 보조시며 연화염 연꽃이 막 불꽃처럼 피어오르면서 널리 비치는 두루 비치는 그런 것이 부처님 이름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가만히 사색해 보세요. 부처님 이름도 사색해 보고 세계 이름도 사색을 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사수라 불교 수행은 문사수야 듣고 이 법문을 이렇게 많이 듣고 또 경전 많이 보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사 생각사자 사유하라 이 말이야. 생각하라.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이 밥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문사수 반복하는 거예요. 수는 환경을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사경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수행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수행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뭐 귀가 멀어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나요? 관세음보살 귀 먼 사람 아니야. 그런데 무수한 숫자로 끝도 끝도 없이 그렇게 불러서 하잖아요. 목이 터지라고 불러서 하잖아요. 그 반복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수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서 세계하여 유세계하는 이름이 보장장음이라, 보배 창고 장음이다. 상여 사주, 사대주, 동서남북 사주입니다. 와 같고, 보영락 수미를 수미산을 의지해서 머문다. 여기 해자가 빠졌는지 아니면 아예 수미산인지 뭐 그렇게 수미산이라고 봐야겠죠. 머물러서 해자가 빠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염만이 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십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어 애호사고 있으니 부처님 호는 무진복 개부하다. 다함이 없는 복을 확 열어서 펼쳐 보이는 꽃이다. 그런 말이네요. 무진복 개부화. 꽃이 피었다 하는 것을 개부라 그러죠. 또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여경상보현이다. 거울 모습이 널리 나타난 것과 같다. 그 형상은 유여 아수라신하다. 아수라의 몸과 같다. 별별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들의 그 사는 집들 보면은 참 별별 게 많죠. 어떤 것은 뭐 어떤 곤충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많죠. 또 어떤 건 거미, 거미는 거미줄 쳐가지고 거기서 살고 까치나 뭐 그런 것들은 또 나무에다가 그렇게 집을 나무를 갖다 집을 짓고 비둘기는 꼭 남의 처마 밑에다 갖다 또 집을 짓는다. 그런 것들도 있고 별별 중생의 그 사는 그 집들 집들이 그렇게 각각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연화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관 광영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5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호사고 있으니 부처님 호는 감노음이다. 감노음. 감노음. 감노 단이슬. 부처님 법문을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단이슬과 같다. 그래서 감노 법문 그러죠. 감노 법문. 단이슬 것 같다. 또 이거는 불사약을 감노약, 감노 이렇게도 또 말합니다.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전단월이다. 전단. 전단은 향나무 이름이죠. 이 세상에 있는 뭐 제일 좋은 향이 전단향인데 그 전단월이라. 전단월. 그 형상은 파루라. 팔모가 났단 말이야. 금강전단 보혜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진주화만이 운으로 그 위를 듣고 16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하여 순일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최성법 무등지 가장 수승한 법 같이 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 이런 뜻입니다. 또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이구광명이다. 세계 이름하고 부처님 이름하고 밑에다 줄을 쓰고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노트에 한 번씩 쓰세요. 이 세계는 부처님이 누구고 이 세계는 부처님이 누구고 그래도 번호까지 붙이면 더 좋습니다. 20분씩이에요. 1층에서부터 20층까지씩이니까. 이구광명이다. 그 형상에 유여 향수 설리라. 향수회가 돌면서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무변색 보광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묘보광명운으로 그 위를 듣고 17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으니 부처님 호는 변조
허공 광명음이다. 허공에다 두루두루 비치는 광명의 소리.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화장음이다. 묘화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하였다. 참 세계 이름 좋습니다. 묘화장음이라. 태코를 갖다가 묘화장음, 집 이름을 묘화장음이라고 간판을 탁 붙여놓으면 아주 근사하겠네요. 그럼 뭐 그걸로 뭐 모든 걸 다 대신하겠네. 이름 하나로 묘화장음이다. 우리 집은 묘화장음이다. 그 형상에 유여 설려지행이라. 돌면서 두루두루 돌아가는, 둥글게 돌아가는 그런 형상이다. 이 일체 화해로서 일체 꽃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악음만이운으로서 미부기상하고 그 위를 듣고 18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하니 부처님 호는 보현승 광명이다. 보현승 널리 나타나는 아주 수승한 광명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승음장음이다. 승음 아주 수승한 소리의 장음이다. 수승한 소리 내가 어떤 신도님들 가끔 들어요. 우리 집에는 뭐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 스님 소리만 난다고. 뭐 CD도 틀어놓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컴퓨터 틀어놓고 이제 영화실에 들어와가지고 법문하는 소리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뭐 아들하고 싸우면서도 듣고 전부 스님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떤 보살님들은 아이 우리 집에 거사님이 스님 법문 더 많이 듣습니다. 스님 법문 너무 익숙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 또 그 법문한 것을 CD로도 또 많이 보급을 했으니까 이게 또 호주에 이제 있는 신도님이 또 그걸 가져가가지고는 듣고는 참지 못하고 환희심을 느껴가지고 아이 법문 듣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거기에 환희심이 그 넘쳐나니까 못 참는 거야. 아침부터 전화를 해. 아침부터. 거기는 우리보다 한 시간이 좀 빠르다나. 한 시간 빠르대. 참고 참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9시쯤 전화하는데 내일은 8시잖아. 8시면 내가 아직도 제대로 활동을 못할 때거든. 근데 그때부터 전화하는 거야. 환심이 넘치면 그래요. 전번에 여기 와서 박수 한번 친 적 있죠? 두 분 와가지고. 뭐, 온갖 꿀 하며, 무슨 비타민 하며, 이런 걸 자꾸 보내줘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수승한 소리, 승음 장엄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부처님 법문 소리가 수승한 소리지 뭐가 수승한 소리가 있겠어요. 그 뭐 세상 소리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진리의 가르침이 그게 승음입니다. 수승한 소리.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소리. 그 집에는 이제 계속 이제 법문 소리 틀어놓고 사니까 승음 장음 집이라. 승음 장음. 승음으로 장음한 집. 이런 뜻이 되죠. 그 형상이 유여 사자지자라. 사자자와 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 금사자자 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중색 연화장 사자 좌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여기는 온통 뭐 사자네요. 19불찰 미진수세가 위여하니 불호는 무변공덕칭 보광명. 무변공덕칭 보광명. 가 없는 공덕으로 일컫는 넓은 광명.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고승등 아주 높고 수승한 등불이다. 높고 수승한 등불이 뭐겠어요? 진리의 등불입니다. 역시 상여 불장이며 부처님 손바닥처럼 생겼다. 의 보이복 향당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인륜보조
보왕 누각운으로 일륜 보조 태양이 널리 비치는 보누각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하여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보조허공등이다. 보조허공등. 그래 우리나라 고려 때 큰 스님 보조스님 계시잖아요. 보조. 그런데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마음이 전부 보조입니다. 보조의 뜻이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는 소리 하나도 놓지 않고 다